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장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얘가 시험에 꼭 나와요. 100페이지에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일단요. 부동산 시장론 여기서 시험 문제 지문에 이제 곳곳에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여기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시장론 일반인데요. 시장의 형태에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여러분들 보게 되십시오. 아이디어라는 시장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 여러분이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론을 전개할 적에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 이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할 뿐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그 특징, 그건 뭐가 있는가? 자, 제일 먼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수는요. 적절히 많은 다수일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다수일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다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은 수요자와 무한대로 많은 판매자가 존재하는 시장.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한히 많은 수요자, 요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한히 많은 공급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판매자라고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라고 하는 구매자는 모두가 가격 수능자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격 수능자 저거 써야 돼? 아니면 여러분 줄만 치면 돼? 줄만 치면 될걸? 줄만 치면 될걸? 네? 가격 수능자다. 저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 수능자라는 게 뭐냐? 판매자와 그리고 구매자 누구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을 결정 못한다.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경매하게 되면 누가 가격을 결정해요? 경매할 때 누가 가격을 결정해?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 누가 가격 결정해?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그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가격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시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 있을 적에 가격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을 적에 우리는 이거를 초과 수요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라고 한다. 얘는 S, 얘는 D야. 누가 더 많아? S는 이만큼, D는 이만큼. 누가 더 많아? 요거보다 위에 있을 땐 요거 초과 공급 상태예요. 초과 공급 상태에 있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는 적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가격을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면 수요자는 어떻게 돼? 늘어나. 공급자는 어떻게 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줄어들어. 그래도 누가 많아? 공급이 많아. 초과 공급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다시 어떻게 돼? 압박을 받아. 그래서 어디로 향한다? 이 밑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 상태요. 누가 많아? 요게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 상태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시장에 적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자는 줄게 되고 공급은 늘게 돼. 그래가지고 점차 어디로 간다?
균형점으로 간다. 그러면서 수요자와 공급자 그 어느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요 점에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데 요 가격과 이 양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균형가격과 균형량 합격이요. 균형가격과 균형량이다. 처음 봐,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것 같다라는 것만 생각나도 대단한 거야. 자, 56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교재 56페이지. 교재 56페이지. 찾았소? 예? 그거 설명한 거야,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저절로 시장은 조절되는 것 뿐이고 이 가격을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 어느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정경쟁 시장의 특징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거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현실적인 시장은 그렇다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 그렇죠. 현실적인 시장은 가격을 파괴하고 가격을 창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요,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저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 완전 경쟁 시장은 누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가 다소 달로. 달라. 그죠? 예, 물건이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들이 존재하나요? 심지어 농산물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요 농산물은 요 상품의 동질성이 인정됐어요. 예를 들면 이거 쌀. 쌀하면 상품의 동질성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요새는 쌀이 상품의 동질성이 있나요? 쌀도 브랜드화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양주에서는 쌀 어디 거 최고로 치오? 이천 여주 쌀. 경도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저기 전라도 같은데 내려가면 또 여기 쌀 최고로 치나 아니면 진해 쌀 또 최고로 치나. 그러면서 하여간에 쌀도 브랜드화 돼버려요. 상품의 동질성이 어떻게 됐다?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쌀 먹소? 6만 4천 원. 예. 자, 돈 좀 있네. 나는 6만 원대 쌀 보면 손이 부들 떨려. 그래서 마트 가서 아직도 5만 원대 쌀 타자. 5만 원대. 그래서 한 5만 9천 원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또 5만 9천 원짜리 이렇게 해서 쌀 집어 넣었더니 너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그게. 무슨 카드 없으면 그거 안 된대. 예. 그러면 와이프가 나한테 착 쳐다봐요. 왜? 집에 갔다 오래. 집에 갔다 오래. 카드 가질러.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그렇죠. 헐레벌떡 갔다 와야 돼, 집에요. 나 그러고 사오고. 어쨌든 그거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상품의 동질성 하면 이게 뭐냐? 상품이 같다는 건 완전히 같으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왜? 무슨 성이었어, 그거? 개별성. 대체 가능성이 없어진다. 개별성.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거였죠. 개별. 이거 봐. 그럼 뭐 개별성, 뭐 부처의 영속성, 부증성, 부동성, 그거는 거기서만, 우리가 첫날 수업했던 거기서만 그쳐? 아니면 계속 되풀이 돼? 여기저기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품의 동질성 하면 아, 일물일가의 법칙 그거야. 근데 그게 성립하지 못하잖아, 실제로는.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는 롯데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내가 초코파이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 94세 대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 아버지한테 있죠, 새끼 잘 드셔. 내가 볼 때 100세 사실 것 같아. 예, 저는 아버지가 건강한 게 그렇게 좋은데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한숨 쉬어. 근데요, 그래요. 단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자극적인 단맛이 아마 연세가 드시니까 더 땡기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지지 않게끔 갖다 놔드려요. 그래서 제가 빵의 종류 되게 많이 알아.
뭐 카스모도 있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단팥빵이야. 그래서 단팥빵도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요새는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예, 1,800원? 역시 말이 통하네. 그게 이제 상품의 동질성 뭐 해가지고 자 기억합시다. 세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요 여러분들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다 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진입 기업이 왜 들어오겠어? 기업의 진입은 초과 이윤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아 이거 하면 돈데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기업이? 초과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자 다시요. 기업은 정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들어오는 거야. 초과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래요. 초과 이윤이야. 정상 이윤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초과 이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해를 봐.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돼? 나가요. 언제까지? 정상 이윤이 유지될 때까지. 즉 초과 이윤 없어지고 정상 이윤 생길 때까지 기업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과 퇴거의 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초과 이윤 사라질 때까지. 됐어요? 초과 이윤 줄쳐놔. 초과 이윤 있어 없어? 예.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완전한 정보. 완전 경쟁 시장은요. 저 완전한 정보. 저게 그렇게 중요해? 뭘 요구한다? 완전한 정보 요구요. 완전한 정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정보 비용이 제로란 뜻이에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안 드는 게 안 들까요? 아니면 현실 세상에서 무조건 비용 들까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못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요. 완전한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한 정보는 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고급된 정보의 가치라 해도 그 정보 가치가 정보 비용과 같고 이것은 제로다라는 것이 완전한 정보, 저 말이 지닌 내용이에요. 어떤 정보도 그러니까 가격을 먹일 수 있다, 가격 못 먹인다. 가격을 먹일 수가 없어. 왜? 누구나 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손쉽게 접근한다는 건 비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바람에 정보 가치는 제로야. 그리고 그 바람에 정보에 대한 비용도 어떻다? 제로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고 그리고 그것이 제로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개 드십시오.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상품이 어떻다? 동질하다. 고구마면 고구마가 완벽하게 다 똑같아야 돼. 근데 그런 고구마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파란색 고구마, 자주색 고구마 좋아해? 동그란 고구마 좋아해? 그죠? 저는요, 겨울만 되면 호박 고구마 네 상자씩 사다 놔.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고 우리 마누라 먹이려고. 예, 예. 그래요. 인천 저희 동네는 그 호박 고구마, 그게, 동그란 고구마, 그게, 최고로 쳐요. 그 다음. 이거요. 다 다르다는 거요. 세 번째,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다. 저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또? 초과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그 다음,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란 무슨 뜻이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어떻다? 그게 완전한 정보가 아니야. 같은데 얼마다? 0이다까지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정보 비용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완전한 정보 밑에 보면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시장은 무슨 시장? 예,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시장은요. 여러분들 독점 시장이거나 과점 시장이거나 독점적 경쟁 시장이거나 실제로 어떤 시장이 제일 많을까요? 저 3번
독점적 경쟁시장, 저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시장이고 가장 많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가 소수 또는 수요자가 소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근데 완벽한 독점시장, 옛날에는 완벽한 독점시장이 있었어요. 뭐요? 그렇죠. 담배 임상공사. 임상하고 담배는 예전엔 완벽한 독점시장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외국 저기 담배들도 들어오잖아. 그죠? 그리고 임상도 옛날에는요 무조건 임상공사를 통해서 임상을 판매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소? 그 임상공사에서 나오는 게 이름이 뭐죠? 이제 막 금산에서 금산 또 브랜드 갖고 있는 거 있고, 그죠? 어디에서 또 브랜드 갖고 있는 거 있고 다르다는 거야. 요새는 그래서 그것도 완전 독점 시장 아니에요. 옛날엔 독점 시장 많았어요. 철도 시장 하면 무조건 뭐였어? 독점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철도 시장은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죠? 왜? 저기 지하철 공사가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달라. 이런 것들은 우체국이 옛날에는 완벽한 독점 시장이야. 근데 지금은 저기 뭐죠? 그 소포 붙이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체국에 택배,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섬에는 여기는 섬 모르죠? 저 인천에는요, 우리 저희 앞에는 섬이 많아. 그 섬에는 아직도 우체국 택배 말고는 안 들어가. 예, 독점이지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독점입니다. 과점은요, 그러니까 소수야. 판매자가 소수. 그래서 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핸드폰 시장. 그죠? 통신, 핸드폰도 그 통신 시장. SK. 그 다음에 KT. LG. 그 세 군데가 갖고 있잖아. 그죠? 예, 요런 것들이 전형적인 과점 시장으로. 과점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야. 과점 시장은 뭐가 이루어져요? 가격 담합을 해요. 지들끼리 소수의 그 저기들이 담합을 하는데, 담합은요, 여러분들 지켜진다, 깨지게 마련이다. 예, 담합은 근데 깨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함부로 깨뜨리지 못해요. 담합. 뭐 이런 이론들이 과점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 대부분의 시장은요 이런 거야. 적절히 많은 수요자, 적절히 많은 공급자가 있는 뭐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게 현실적인 시장으로,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는 거야. 부동산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징을 여기 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 저거 우리가 예전에 수업했어요. 기본적으로 뭐 주식시장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추상적 시장이 원칙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물건이 존재한다 안 한다? 예? 현실적으로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시장으로서 성격도 있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기만 하고 구체적 시장은 아니다 하면 맞다 틀리다. 예, 그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가격이 어떻다?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분들 저를 좀 보시오.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각각 다른 정책을 필수? 왜? 부동산에 어떤 성격일까요, 이런 게? 부동성 정답이야. 국지화된다, 지역별로 다르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거요. 남양주에 누군가가 주민이 이사 오게 되면 50만 원 준대. 주나요, 안 주나요? 줄걸요? 그죠. 이재명 씨가 그걸 히트 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천 사람이 남양주로다가 이사 갔어. 그럼 축하합니다 하면서 50만 원 줘. 아마 저기였겠죠.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 갔겠지. 그죠? 경기도에서 경기도면은 이사 줄 필요 없지. 근데
다른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돈 줄 거예요. 우리 아들 받았어. 우리 인천에서 우리 아들 저 장가 갈 적에 여기로다가 화성 이쪽으로 이사 갔더니 50만 원 주더라고. 예. 네. 그래서 야, 경기도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뽑아야겠대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는 세율이 2%고 인천은 세율이 5%야. 그러면 인천에 있는 땅 일로다가 지고 올라올 수 있어 없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여기 세율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그쪽 지방세가 달라도 토지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가격, 상이한 임대료, 그리고 상이한 정책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부동산의 무슨 성과? 부동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야. 그렇죠. 그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 쪽에 가장 가깝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형에 대한 건데요. 그 유형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저거는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는 주거용일 수도 있고 뭐 상업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공업용일 수도 있고 이건 뭐에 따른 거요? 용도에 따른 거야. 용도에 따라서는요 부동산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예, 요것이 이제 용도에 따른 문제라면, 그다음에 시장 범위에 따라서 넓게 전국을 볼 수도 있고 어떻다? 좁게 한 물건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별 시장, 그다음 부분 시장, 그다음 뭐다? 전체 시장 이렇게 시장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은 쪼개질 수 있는 저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개별 시장이라는 측면에 보면 정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야, 이건 구체적 시장이야. 저건 구체적 시장이죠. 물건 하나 거기 가야 돼, 가서 보이고 구체적 시장이다. 개별 시장이라는 측면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인문적 특성,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에 의한 거예요? 부동산의 성격 중에 뭐? 요 자연적 특성으로서 부동성, 그렇죠, 고정성, 부동성 요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뭐 하자? 부동성. 두 번째 비공개성, 그 다음에 은밀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비공개성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가 왜 비공개냐? 부동산마다 다 어떠니까? 다 같으니까 아니면 다 달라서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다 다르니까 얘는 개별성인 거야. 이런 게 좀 떠올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표준화 시킨다, 표준화 못 시킨다. 못 시켜. 왜? 같아서 다 달라서 다 다르니까 얘도 보겠어. 개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조직화 시킨다, 조직화 시킬 수 없다. 예? 조직화 시킬 수 없어요. 왜? 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요. 부동성이고 개별성이라는 거야. 못 움직이니까, 그죠? 동네마다 다 달라서 부분 시장화 돼. 그게 부동성이야. 그러니까 조직화 시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물건이 다 다르니까 개별성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시장 수급 조절의 곤란.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부터 한 얘기야. 수요는 어떻다?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즉각 반응해 못해. 특히 토지는 개별적 측면, 즉 뭐냐면 단기적 측면에 있어서 토지는 늘려 못 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수급의 불균형, 저 곤란, 저거는 단기적 측면에서 토지의 자연적 성격하면 무슨 성? 천재네. 근데 용도적으로는 늘려 못 늘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다? 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단기 거래 불가능. 그죠? 단기적으로
거래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그 25시 가서 담배 한 각 사듯이 이렇게 편하게 산다, 못한다. 예, 현찰화 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가성, 개별성, 예, 황금성이 약하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 있다. 공법상의 제한. 여러분들, 과다한 법적 제한, 요거 수업했죠? 공법에 의한 제한, 그리고 중개사법에 의한 제한.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어요. 중개사법이 아니고 저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 그래서 한마디로 제한은 무슨 제한? 행위 제한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제한과 무슨 제한이 있다?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으로 나타나. 아,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요, 뭘로 나타나?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하면 뭐가 떠올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떠올라야 되죠. 국회법. 토지거래와는 거래 규제지. 토지거래와는 거래 규제야. 토지의 이용 제한하면 무슨 법?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지역지구제로 나눠가지고 다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용 제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에 대한 이용 제한, 건축 제한, 건축법에 의한 무슨 제한, 무슨 제한 잔뜩 있잖아. 건축법에 인허가 제도에 의한 제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용 제한의 문제라면, 거래 규제하면 부동산 거래한 사람들은 뭐하고, 부동산 거래시고 30일이면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집가 상승, 투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적에 무슨 지역으로 묶여? 그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요. 특정 지역에서.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 예? 투기 과열 지구야, 그게. 여러분들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역을 구별 못하죠? 지금 보니까 절 좀 보셔. 아파트 가격이 휙휙 날아다녀. 뭐가? 그럼 투기지역으로 묶여.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날아다니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난리를 쳐. 아파트가 아니면 분양권이.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단지는 무슨 지역으로 묶일 수 있고? 투기 지역으로 묶일 수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저기, 그거, 그러니까 신축,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신도시. 신도시는 뭘로 묶여?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는 거예요. 됐어요? 아, 그래요. 있잖아. 알면 되게 쉽거든? 알면 되게 쉬운데 우리는 다 외우려고 하잖아. 물론요, 저는 공법 더럽게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 존경한다니까. 왜?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난 자격증 없어. 왜? 이걸 어떻게 봐야 시험을 이걸 난 보면 100% 떨어지지. 예. 그래. 대단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해서 거래 규제하는 게 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래 규제 쪽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에는 저렇게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거래 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예. 여러분들 한마디로 부동산은 이거 돼 안 돼? 예, 돈이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자금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예, 부동산 시장에는 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 많은 공급자들이 어떻게 저절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자금의 유용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돈이 된다, 이 고가품,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화폐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 이런 것이 자금의 유용성과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해요.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이 자원 배분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택지와 농지와 임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요. 택지와 농지와 임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인 택지의 분포는 얼마이고 농지의 분포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임지의 분포가 얼마가 될 것인가는 결국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시장을 통해서 가격에 의해서 얘네들이 저기 된다는 거예요.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요. 택지 가격이 높아. 택지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농지나 임지가 뭘로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걸 우리 뭐라 그러지? 그렇지. 그런 게 여기 이제 떠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구부질환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그럼 바뀌게 되면 택지의 공급이 어떻게 돼? 점점.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하게 택지와 농지와 임지가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어떻게 된다? 적절한 순으로 분배가 돼. 뭘 통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게 시장의 기능이야.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이 배분돼요. 그 다음 시장을 통해서 자원만 배분될까요? 소득도 분배가 될까요? 예, 네,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소득도 분배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무엇과 뭐가 결정돼?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무조건 한 사람이 하나를 공급해. 공급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공급자가 한 사람 있으면 하나만 공급해. 공급자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공급해.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만 공급한다고 가정을 해봐. 공급자 한 사람이 몇 개 공급? 한 개 공급해. 그리고 수요자 한 사람이 한 개를 수요한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공급자 첫 번째 공급자 첫 번째 물건 공급자는 요 사람은 요 가격이라도 공급할 사람이죠. 그죠? 요 공급선 이렇게 됐으니까 요 가격만 돼도 이 사람은 공급할 사람이야.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가격이야? 이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첫 번째 사람한테는 요만큼이 뭐냐면 남는 돈이죠. 왜? 자기는 요 가격이라도 공급할 텐데 아 시장에서 이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는 돈이 아니야. 여기 보시오. 자, 여기 N번째 사람을 봅세요. N번째 사람은요, 요만한 가격이라도 자기는 공급할 사람이죠. 근데 시장에서 얼마가 됐어? 이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그러면요, 공급자 전체부로 볼 적엔 요만큼이 뭐가 돼? 남는 돈이야. 이게 공급자 이견하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봅시다. 첫 번째 수요자는 이건 사람은 이만큼이라도, 요 가격이라도 살 사람이죠. 근데 시장에서 얼마에 팔아? 요 가격이니까 이만큼 이 사람한테는 뭐야? 이득 본 거야. 두 번째 사람 봐봐. 아니, N번째 사람 볼까요? N번째 사람은 요 가격이라도 자기는 살 사람이지.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 사람은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요거는 누가 남겨먹는 돈이야? 수요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자 잉여고 이게 수요자 잉여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수요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뭘 통해서? 시장 가격 시장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다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요자, 이게 공급자 잉여. 이 부분이 뭐가 돼? 수요자 잉여. 그래서 공급자 잉여와 수요자 잉여가 재분배되죠. 시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소득이 어떻게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소득이 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균형가격, 균형량이 지니는 의미는 그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자원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분하고 있다?
예, 소득도 배분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었던 가격을 파괴해요. 그리고 새로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창조되는 이런 기능이 진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처음에 여기 봅시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물건 파는 사람은 싸게 팔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어? 비싸게 요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건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요 가격을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요, 둘이. 그럼 팔 사람은 이 가격이고 살 사람은 이 가격이다 보니까 흥정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무 비싸게 불렀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이 물건을 싸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두 번째 생각을 고치면서 얘는 가격을 어떻게? 올려요. 얘는 가격을 내다줘요. 근데 흥정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왜? 아, 요 가격에 팔려고 하고 요걸 살려고 하니까 흥정이 안 돼. 그러니까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낮춰. 얘는 다시 올려. 안 돼. 다시 낮춰도 안 돼. 다시 올려도 안 돼. 그러다가 어디에 돼? 요점에 이르러요. 요점에 이르게 되면 얘가 팔려고 하는 가격, 얘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서로 어떻게 돼? 일치하게 되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야. 요점에서 형성되는 건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요거 내가 가리는 거야, 일부러. 요거는, 요더는 매도자가 얘기하는 가격이야, 매수자가 이야기하는 가격이야? 예? 매도자가 이야기하는 가격이에요. 요거는 누가? 시험에 이거 거꾸로 써놔. 매도자, 매수인을 거꾸로 써놔. 거꾸로 써놓으면 여러분 틀릴 거야, 아니면 맞출 거야?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서 형성되는데, 진짜 시장은 그렇다? 진짜 시장은 아니라는 거야, 부동산의 진짜 시장은. 진짜 시장은, 매도자는요,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형성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장해서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매도인의 선은 이런 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봅시다. 이 시점이야. 지금요, 여러분들. 요 시점에서 보면 매도자는요, 여러분들 어느 가격까지 생각해? 요 가격. 매수자는 어느 가격? 요 가격. 자, 그러면요, 매수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내가 이 가격이라도 어떨 거야? 사는데 이 가격 넘어가면.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게 사고자는 무슨 가격이야? 최대 가격이야. 이 가격 넘어가면 안 사겠다, 야. 최대 가격. 매도자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마음속에 요 가격이라도, 그 얘기는 요 가격을 받겠다는 거야. 그거 이상 받겠다는 거야. 지금 매수자는요, 요 가격으로 사겠다는 거야. 요거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받겠다는 거야? 싸게 사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제한 곡선은요, 여러분들 무슨 가격? 최소 가격이야. 그 다음에 매수자의 제한 곡선은 무슨 가격? 저거 거꾸로 써놔. 저거 거꾸로 써놔.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최대 가격을 의미한다. OX 5등. 근데 최소 가격을 의미한다. OX 클립.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매수자가 생각하는 요 가격. 이 가격은 매수자가 이거보다 높아야지 사겠다는 거야. 이거보다 낮아야 사겠다는 거야. 무슨 가격? 최대 가격이요. 자, 반면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싸게 팔겠다는 거야, 요거보다는 높게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가격과 요 가격을 갖다가 서로 제시한다, 아니면 절대로 이건 노출 안 한다. 어디에만 갖고 있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난 이 제한이라는 말이, 이 제한이라는 말이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제한은 마치 뭐한 것 같아? 노출하는,
예. 아니,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 매수자가 이래. 여러분들, 매도자가 절 좀 보셔. 이거 내가 20원 이상은 내가 받을 수 있어. 20원까지는 내가 줄게. 그러니까 매수자가 뭐라냐면, 나 저거 80원 밑으로만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해. 적어도 20원과 80원은 제한한다 아니면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한이라는 것보다 이 제한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책들 다 그렇게 쓰니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가. 이게 제한하는 곡선이 아니면 마음속에 감춘 곡선이야. 마음속에 감춰 있어. 난 요 가격까지 사겠다. 나는 이 가격에까지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는 내가 팔겠다. 나는 그런 마음속에 감춘 가격으로 실제로 매도인은 그러니까 요 가격을 제시한다. 대충 이 사람 눈치를 때려잡고 이 정도 가격을 제안한다. 이 왜? 이렇게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이 사람이 살려고 그래? 아니면 그냥 가? 그냥 갈니까 적어도 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요 가격을 딱 받아들인다. 딱 눈치 보고 싼 가격 후려친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 요 가격을 매수인이 제안을 했어. 근데 매도인 입장에선 자기 생각보다는 높은 가격이지. 그래서 이 가격 흥정을 해? 아니면은 에이, 더 줘. 그건 안 돼. 하고 또 얘기가 다시 나간다. 하면서 위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거보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더 위로 제시하고 하면서 점점 어떻게? 접근을 해가요. 그래서 협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어. 여러분이 가면은 기억의 가격을 결정해. 니은의 가격을 결정해. 여러분이 살 사람이야. 살 사람이면 어느 가격에 결정을 해? 기억에 결정을 해. 여러분들 신랑 보내면 그리고 요만큼 깎았다고 어떻게 생각해? 생생네. 그쵸, 생생네. 시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실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실제로는 시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과 미은 한마디로 요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반드시 어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될지는 안다, 모른다. 그리고 기존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가격을 파괴하고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에요. 다시요. 저를 좀 보셔. 다시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서 저 문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자가 제안하는 할 때 그 제안으로 보지 않고 매수자의 속마음에 있는 가격. 그렇게 읽어요. 매수자의 속마음에 있는 가격은 무슨 가격을 갖고 있어? 나는 요 가격까지는 사겠다라는 최대 가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속마음 속에 있는 가격은 어떤 가격? 이 가격 이상은 받겠다라는 최소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서로 간에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을 적에 흥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날 적에는 흥정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요 점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될 것인가는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뭐다? 가격의 파괴와 창조 기능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런 것이야 그냥 무조건 결정돼. 왜? 그 어느 누구도 가격? 결정자야, 수능자야. 자기가 가격을 결정 못해요. 가격 수능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만 진짜 시장은 요 시장이 아니고 요 범위 내에 있는 시장이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거기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 표시한 거야. 세 번째가 무슨 기능? 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말하는 교환이야. 이거 민법에서 말할 적에 매매야. 여기서 교환은요,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다 그 뜻이야.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되기에는 그게 교환이야, 매매야.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진짜 거기 가야 정보를 알아.
여러분들 정보를 인터넷으로 잡고 간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가봐야지 안다. 예, 시장은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독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시장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아파트 평수도 조절되고 그리고 아파트 저기 뭐야 질도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양과 질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제일 중요한 거 자원과 소득이 분배되고 있다.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가격 순응자로서 무조건 가격을 따라간다.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흥정을 통해서 가격 기존의 가격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요. 가격 파괴 창조 기능 저거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걸 교환 기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시장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다 획득해.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저 정보를 획득하죠. 그래서 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준다. 이거를 중개사법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냐면 확인 설명 의무라고 배워요. 확인 설명 의무. 그래서 확인 설명은요, 여러분들 매도인한테 확인 설명하는 거야,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하는 거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매수인이 정보가 적으니까. 그겁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균형은요. 단기 균형, 장기 균형에 대한 문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꼭 기억하세요. 저 좀 보시오. 단기 기능은요. 여러분들. 자, 수요가 증가해. 뭐가 떠올라? 수증.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증증. 감사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또 밑으로 감감이야.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은 감소하나 가격은 상승한다. 천재네. 지난주에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게 단기 균형이에요. 예. 일단요, 단기로 장기의 이야기부터 나눕시다. 단기는요, 여러분들, 개별기 이 입장에서의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 생산 요소를 바꿀 수 없는 기간, 요게 단기예요. 그래서 생산 시설의 규모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 요게 단기다. 뭘 못 바꿔? 고정 생산 요소를 못 바꿔. 예를 들면 이거야. 기계가 수명이 10년이야. 기계 수명이 얼마? 근데 10년 동안은 기계 바꾸는 거야. 그럼 계속 쓰는 거야. 그건 단기야. 근데 3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기계를 계속 어떻게 써? 계속 바꿔왔죠? 그렇다면 그건 장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개별 기업에서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죠. 생산시설 이런 걸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장기라고 한다. 이거를 산업 전체적 측면에서 볼 적에 단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산업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거나 다른 기업이 새로운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된 기업. 그게 제한된 거야. 그러면 뭐다? 단기여서. 그런데 이게 진입과 뭐 저 퇴거가 자유로운 그 넓은 기간, 그 큰 기간. 그때는 뭐다? 장기라는 거요. 그래서 산업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이것을 산업 전체로 볼 땐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요. 근데, 어이, 의미가 있어, 없어? 저건 굉장히 저기 학개론적 의미는 있거든요. 아, 학개론이나 경제학적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학개론 시험에서 의미 없어. 단기, 장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 단기는? 길어 짧어. 장기는 근데 생산기간 아니면은 관찰기간. 관찰기간이었어요. 관찰기간. 여러분들 그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거 외웠잖아. 주부대세. 용기.
할 때 그 기가 뭐야? 주부대사 용기의 기가.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 비단신기술 제휴. 비단신기술 할 때 기. 그 기간은 무슨 기간? 생산기간, 공정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였어. 기억 안 나요? 아, 나요가 자신 없네. 예,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요, 다만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단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거야. 여기서는 아니지만 단기와 장기로 나올 때 앞으로 단기하면 수요가 변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야. 뭐가 변함? 장기하면 뭐냐? 공급이 변하는 기간이 장기야. 그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단기균형, 장기균형 할 때 단기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야.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이게 수요의 증가야.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 이게 여기예요.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리로 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양도 감소, 가격도 하락.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양은 감소했어도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한다. 그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의 문제라면 장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는요, 여러분들 이게 장기의 문제예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공급 곡선은요, 우리 무슨 선이었어, 아까? 우상향이었죠. 근데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우하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다? 장기 곡선, 공급 곡선으로 얘는 시계열로 시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 그 교재로는요. 99페이지. 교재 몇 페이지? 99페이지에는 그 그림이 있어요. 예. 됐어요? 예. 99페이지. 아, 이거 지워졌네. 예? 뭐가 없어요? 있어요. 99페이지에 보면 기억. 비용 무슨 산업? 비용 불변산업이죠. 불변산업 이거라는 거예요. 비용이 일정하게 되면 이런 곡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거기에 까만 선 기억 보세요. 기억의 까만 선. 까만 게 아니라 굵은 선. 장기 공급 곡선 어떻게 돼? 어떻게? 이렇게 저기 수평선으로 그려져요. 근데 100페이지 들춰보세요. 100페이지. 자, 장기 공급 곡선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 뭐가 증가해? 비용이 증가하죠. 거기에는 장기 공급 곡선 까맣게 두꺼운 선. 어디로 올라가? 이게 비용 증가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우상향하는 거. 근데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 봐봐, 밑에. 비용 감소하는 산업,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 우하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장기 균형의 문제로서요. 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단기와 달리 장기에는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다시요. 수요가 증가하면 증증, 수요가 감소하면 감감, 공급이 증가하면 증감, 공급이 감소하면 감증,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일정한 산업은 암만 양이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돼? 일정함을 유지하고,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은 양이 점점 늘어나는에 따라 균형 가격은 어떻게? 하락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 그게 장기 균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은 여기서만 다룬다, 한 번 더 다룬다. 장기 균형에 대한 건 여기서만 다룬다, 한 번 더 다룬다.
한 번 더 다뤘어요. 언제 지난번에 수업했어? 어디서 다뤘죠? 아니 11, 12월 달에 했어. 아 모르는군요. 교재 16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16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네, 거기 있죠. 여러분들 보면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비용 감소 산업에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역 지구재의 장기 균형의 상태예요. 지역 지구재. 지역 지구재가 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기잖아. 지역 지구재의 단기적 효과는요, 여러분들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그죠? 예, 사전적 독점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번다는 거야. 사전적 독점 문제가 단기적으로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에 따라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이론을 거기에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들은 그거 다 그려. 또 이 앞에 있는 요 얘기를 99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또 그려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이걸로 기억하는 게 좋아? 아, 요게 간편하잖아. 그래서 요걸로 기억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도 제가 뭐 적어놨겠죠.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하면은 원래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 점점 균형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비용이 일정한 사업은 원래 가격과 어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균형이 유지된다. 비용 감소 산업에 대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은 가격 수준에서 균형이 형성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핸드폰.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벽돌폰이었죠. 예, 네, 그 벽돌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났었나요? 여러분 스물아홉이라서 잘 모르죠? 예. 네, 저는 그 저기 핸드폰 나오자마자 저는 구입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돈으로 150 몇만 원인가 뭐 그렇게. 이야, 기억도 안 나. 200 몇만 원인지 150 몇만 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 나 모토로라.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간에 그때 어떻게 됐냐면 011이었나? 011이 있잖아요. 그 두 달씩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018을 했어요. 모토로라가 제일 먼저 나왔어. 아, 몰라. 근데 어쨌든. 벽돌폰 이만한 거. 예, 예. 그거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거요. 지금 사장님이 그러신데 300 몇만 원이었대잖아요. 그 가격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비용 이게 뭐야? 감소 산업인 거야. 물가를 감안할 적에 그죠? 핸드폰이 얼마나 진화했어. 그죠? 그건 핸드폰이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아니요. 그때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건 진짜 전화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전화만 솔직히 핸드폰이 전화용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온갖 각종 거기에서 정보를 캐치하는 용도를 쓰고. 그죠? 전화는 솔직히 별로 안 쓰죠? 그런 그게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감소 산업이다 보니까 핸드폰의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 당시 시대로 하면은 슈퍼컴퓨터 하나를 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컴퓨터는. 우리 핸드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양은 증가해도 가격, 비용 감소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요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는 시험에 이거 나온다는 거야.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 올라. 그게 어려운 얘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비용이 일정하면 가격이. 비용이 감소하면 가격이.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장기 균형의 문제에 그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이 교시요.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